아산시가 지난 2021년 플라스틱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포장용기 뚜껑 전용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설치했는데요. 정작 회수 효과가 미비한 데다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과다하게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아산시와 소셜 벤처 기업 등이 손을 잡고 운영에 들어간 포장용기 전용 순환자원 회수 로봇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포장용기 뚜껑을 회수하는 장치로 뚜껑 크기에 따라 5에서 1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플라스틱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에만 아산시 전체에 20대가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회수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가 박효진 아산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회수 기기를 통해 회수한 뚜껑은 모두 9만 8천여 개로 기기 한 곳당 한 달에 평균 409개, 하루로 따지면 14개에 머물렀습니다. 시민에게 제공된 포인트는 20대 기준 연간 72만 2천여 포인트로 월간 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서비스 업체에게 운영 관리비 명목으로 들어간 돈은 한 달에 600만 원. 여기에 전기 통신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동안 8,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에 박효진 아산시 의원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한 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산시에서 매달 700만 원씩 나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아산시 시민들이 이 상황에 이 사업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아울러 수거되는 배달용기 뚜껑의 소재로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아산시에서도 페트병 등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지금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금액 대비, 그다음에 투입 대비, 그다음에 수거율도 엄청 좋고 그 짧은 시간에 8.4톤, 그 횟수로 치면은 개수로 치면은 40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아산시는 올해에도 운영 관리비로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 회수 효과는 적은 데 비해 과대한 예산만 업체로 지출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